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과 주요국의 펜트업 수요,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도 완화되면서 IT 수출도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5개월 만에 또다시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을 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관리에 나서기로 하면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른바 잡코인을 정리하며 자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이 마련한 현장 컨설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래소도 쇄도해 특금법 시행 전 자격 갖추기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신세계그룹이 롯데그룹과 명운을 건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신세계는 물량 공세와 네이버의 협공을 내세워 롯데와의 인수전에서 우위에 섰다는 분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자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장중 기준으로도 이전에 신고가였던 3266포인트 넘어서면서 현재는 3276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 들어와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지 않고 100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의 힘 없이 지수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앞으로 또 우리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내일 시장이 또 분위기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늘은 증권주, 은행주들을 포함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견조한 흐름, 마감장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각 상황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까지 알아보시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우리 현재 양시장 흐름 좋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어가게 바라보면서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50% 상승한 3,27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 신고가도 돌파를 했습니다. 종가까지 어떻게 될지 흐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현재 0.19% 상승한 99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스닥 다시 또 눈앞에 두고 있네요.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529억 원 매수세 네, 코스닥 수급입니다. 현재 개인이 645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282억 원 매도세, 외국인이 370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한번 보시죠. 네, 코스피 현재 기관이 529억 원, 외국인이 1,559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2,120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전선주, 쿠팡 관련주, 또 원전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창투사, 그리고 게임주가 있습니다. 먼저 전선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선주 다시 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원전선,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틀 만에 50%를 넘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현재 23.78% 상승한 3,5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전선 2.02% 상승한 3,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카타르와 1,400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 소식에 강세 더하고 있고요. LS는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일진전기가 7.83% 상승한 5,820원. KBI메탈이 현재 1.16% 올려서 3,045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쿠팡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쿠팡 관련주들 빠른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식품이 현재 21.01% 상승한 455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쿠팡에 피자류와 냉동 생지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현재 가장 큰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경케미컬이 24.52% 상승한 19,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드라이아이스 수요 기대감에 상승세 더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방이 4.29% 상승, KCTC까지 현재 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소형 모듈 원자로 기대가 커지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에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중공업이 3.81% 올려세우면서 24,500원 나타내고 있고요. 한전산업 현재 28.07%의 강세 보이면서 현재 1,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이 6%의 강세, 우진이 9%, BHI까지 현재 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시죠. 오늘 창투사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사 크래프톤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피의 상장을 본격화했는데요. 이에 그동안 크래프톤 관련주로 분류됐던 창투사 등의 주가는 오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성창투와 TS인베스트먼트는 현재 빨간불로 돌아섰고요. 아주 IB 투자 현재 1.04% 상승한 7,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기술 투자가 2%의 약세, 리더스 기술 투자까지 3%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게임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게임주들 약세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위메이드만 빨간불로 돌아섰네요. 넷마블이 1.87% 상승, 하락한 13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1.23% 하락하고 있습니다. 6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프존이 0.81%, 네오위즈까지 0.62%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연과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연광은 현재 29.91% 상승한 2,780원의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자연광역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광역이 큰 오름세를 보인 것은 지난 2일 윤석열 전 총장이 골목 상권과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면서입니다. 이 때문에 자연과 환경, 윤 전 총장의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코스피 시장 워낙 좋기 때문에 뭐 금융, 증권, 보험주들 상승하고 있고요. 또 화장품 쪽으로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 객장 상황 알아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뭐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현선물에서의 동시 매수로 좀 지수는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매수,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LG생활건강, 현대글로비스로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CJ E&M, 현대바이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외국인과 마찬가지의 매매 동향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시장에선 현대글로비스, 삼성 SDI, 코오롱인더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CJ E&M, 덕산테코피아, 루트로닉,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에코프로 BM에도 매수세를 확대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 들어와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앞두고 나서 움직임이라 조금 더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 FOMC 결과 앞두고 업종별 순환매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뭐 FOMC 결과 앞두고 일단 전일 미국장에서도 경계심리가 높아진 상황이었지만 일단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세장 흐름 속에서 업종별 순환매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수급상으로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동시에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좀 이끄는 모습인데 뭐 이 같은 요인 등에 잘 아시다시피 이 코스피 지수 역사적 신고가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지수 대비 여전히 체감 장세는 투자자별로 좀 편차가 크다라는 점에서 차별화 장세 그리고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여전한 특징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뭐 은행 업종의 강세 아무래도 지난 거래일 한국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이제 의원들의 매파적인 기조 그러니까 즉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해 하반기 안에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한번 시장 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금리 인상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중간 배당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금융 지주사들을 중심으로 한 은행 업종의 강세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간배당 이슈 같은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긴급하게 좀 배당 성향 20%로 좀 제한하는 권고안을 내렸었는데 이번 권고안이 6월 말로 좀 종료될 예정이다라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이런 중간 배당 성향이 기존보다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 등의 이런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 금융업종에 유입되고 있다라고 해석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오늘 뭐 여러 업종 내에서 선별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테마적인 이슈를 제외하고 봤을 때 해운 업종의 반등세 역시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일 HMM의 이 전환 물량 부담가에 이제 부담감에 좀 빠졌었던 주가 다시금 이 건화물선 운임지수 그러니까 BDI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전망이 다시 한번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 해운 업종의 계절적 성수기죠 3분기와 더불어서 이 업종의 상승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해운 업종과 더불어서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이 전일 우체국의 택배 사업 철수 가능성 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해운 업종을 비롯한 운송 업종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등이 오늘 시장 내에서의 특징점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간 배당 기대감의 은행 업종 강세와 함께 오늘 해운 업종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FOMC 회의를 앞두고 간밤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 증시는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런데 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순환매 돌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점검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그렇습니다. 지수가 이제 뭐 시장들 며칠 두고 보면 오늘이 그날 같고 어제가 그날 같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은행주와 해운업종을 전 코너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렇게 빠른 순환매가 매일매일 바뀌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정 주도주라든지 주도업종이 시장에서 별로 눈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죠. 어떤 뭐 하나의 업종이 시장을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여행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뚜렷하게 주도주로 부각이 됐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의 주도에 전면에 나서는가 싶긴 했었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주도주의 부재가 가장 큰 시장에 있어서 좀 답답한 흐름을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장세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개별 종목과 지수가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저점이 서서히 높아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개별 종목을 갖고 계신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별로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체감 경기는 좀 더 빠지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좀 강하게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미국의 FOMC 회의 이 의사록에 대한 어떤 의문점 이런 점들이 시장에 있어서의 관망세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어찌됐던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내년이냐 아니면 빠르면 올해냐 뭐 이런 시기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2020년대처럼 무작정으로 자금을 푸는 그러한 것들은 중지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선 반영돼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새롭게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새로운 모멘텀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이 연속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코로나19 백신 효과라든지 수출 경기의 호조라든지 이러한 이슈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또 피로감을 한쪽에서는 토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례로 여행 섹터는 5월 달부터 거의 두 달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날 때까지는 시장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을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오히려 우량주를 들고 있는데 종목이 오르지 못한다라면 저점 매수 관점에 접근은 오히려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은 매일매일 종목과 지수를 체크하기보다는 다소 조금 관망세를 나타내면서 긴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새로운 전략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긴 호흡으로 가는 게 좋다. 지금은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봐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맥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도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증시는 다시 한번 신고가에 좀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FOMC 회의를 중기 변곡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여러 번 좀 언급을 해주셨었는데요. 이런 신고가 랠리가 그러면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여름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궁금합니다. 예, 이제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많이 수렴이 되어 왔었고 그것이 마무리되는 그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 펀더멘털적 요인도 오늘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뭐 종가상 고가는 5월 10일에 3249.30포인트였으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부터 종가상의 신고가 이어졌고 오늘은 장중 신고가까지 갈아치운 거죠. 코스피의 경우요.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흐름 양상 진행 중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동참이 되면서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독일 증시가 5월 후반부터 신고가 랠리 이미 진입을 한 상태고요. 코스피는 조정을 6개월이나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뭐 지금 빠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땐 많이 늦었죠. 6개월 동안 헤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4월 이후에 3개월 수렴 이후에 그리고 이제부터 또 치고 나가면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4월 29일 최고가를 만들고 거의 뭐 한 달 정도 조금 넘게 조정을 보인 모습이죠. 어제 20년물 채권 발행 일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대량 국채 발행 일정에도 글로벌 자산 시장이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조정받은 거 그 정도면은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 미국 시장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런 우려감 때문에 조정들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그 자체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그것 때문에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FOMC 회의가 주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경기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정책 전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정책 전환 모멘텀으로 볼 수도 없고 그것을 확인하기에 아직 이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회의는 정책 전환에 대해서 언제가 될 것인가 그것에 확인이 되는 이벤트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뒤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재무부가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분기 보고서를 만들고 공개하고 그러면서 미국 국채 발행 일정을 확정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5월 2일인가 지난번에 확정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재무부가 어떤 정책을 변화시키려면 상식적으로 8월 이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정책 관련해서 주요 일정 살펴보면은 미국 재무부 4분기 정책 보고서가 8월 2일에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과거의 정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바꾼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바꾸는 게 맞겠죠. 지금 왜 갑자기 중간에 바꾸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자금 조달 계획 확정되는 게 그러니까 4분기 자금 조달 계획 확정이 되는 게 8월 4일입니다. 그렇다면 3분기 채권 발행까지 3분기라고 하면 9월까지거든요. 9월까지 발행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서 실행이 되는 것은
실제로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10월 이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왜 그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더라도 테이퍼링을 논하는 게 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7월에 FOMC 회의가 그래서 더 중요해 보입니다. 7월 28일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정책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그 타이밍하고 아주 근접한 날짜고요. 잭슨홀 미팅이 8월 28일입니다. 그래서 7월 FOMC 회의 때 오히려 어떠한 이번보다는 변화의 모멘텀이 더 강하지 않을까. 보통 분기말 회의가 중요하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 3, 6, 9, 12. 왜냐하면 프레스 컨퍼런스 나오고 점도표 나오고 하니까요. 그런데 프레스 컨퍼런스는 지금 그냥 보통 때 지난달에도 분기 말이 아니라 지난달에도 했었거든요. 단지 점도표가 안 나왔을 뿐이죠. 해가지고 최근에 이 분기 말 회의가 그렇게 크게 예전보다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보다는 7월 쪽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7월 회의, 잭슨홀 미팅, 9월 FOMC 회의 이 일정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이번보다는 맞지 않을까. 이번에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변화의 가능성은 7월 이후나 8월쯤에 이제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이번에 좀 긴장을 덜어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FOMC 회의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게 시장이 가지고 있는 우려일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지표로도 또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회의를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한 4시까지는 야간 시장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3시에 이제 그 프레스 컨퍼런스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요. 그거 좀 보시면은 시장이 보통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움직이거든요. 물론 2시 반부터 준비 운동을 하는데 3시에 한번 움직이고 3시 반에 프레스 컨퍼런스 내용 보면서 또 움직이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시청자분들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나 안 좋으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기회로 보자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실수가 아니면 패드가 반시장적인 코멘트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회의 일정이 있는데 말실수가 아니라면 굳이 오늘 무슨 액션을 취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화되는 이 모멘텀에서 굳이 어떤 변화를 얘기할 이유가 없겠죠. 패드 홈페이지 가보시면 지금 오늘 일정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FOMC 일정 쭉 나온 후 뭐 이제 붙어 있는 첨부 파일, 그때 내용들 이런 거 다 붙어 있고 오늘도 이제 오늘 지나면 거기 막 파일들이 붙을 거예요. 프레스 컨퍼런스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본회의 내용 뭐 줄줄이 다 붙을 거예요. 근데 지금 딱 하나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공개됐었던 베이지북이 걸려 있어요. 그렇다면 베이지북 내용부터 시작을 할 거란 얘기죠. 최근에 베이징 내용 시장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만약 논한다면 이번에도 나쁘게 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켜보면서 이제 하나 둘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PPI 지표 나왔죠. 과열 우려될 만큼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좋게 나오면 과열이니까요. 그 PPI 지수 보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I 지수 보실 때 제가 빨간 박스권을 표시한 게 팬데믹 당시거든요. 그때 휙 꺾였었잖아요. 지금 이 지수는 그 이어 투 이어, 그러니까 전년 대비 뭐 이렇게 PPI 지수를 보통 뽑는데 이 표는 2009년을 100으로 산출해가지고 쭉 뽑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보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는지가 잘 나타나니까요. 빨간색 박스권 제가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은 팬데믹 당시에 쭉 빠져버린 다음에 쭉 올라와가지고 저게 원래 위치대로 회복된 게 언제냐 보면은 작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는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회복하고 증가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빨간 박스권 회복한 게 10월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지표는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 안 좋았었던 7, 8월까지 공개되는 지표가 과열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PCPI 지표 보여드릴 때 그 말씀 드렸어요. 한 10월까지는 계속 상대적으로 과열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 표를 보시면 우리가 이해되듯이 만약 저 빨간 박스를 없애버리고서
그냥 2% 정도 성장되는 그 물가 목표 관리제 뭐 이걸로 계속 쭉 이어버리면은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쭉 이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과열로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기 전망치에는 어느 정도 부합되는 전망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그냥 작년 대비 예상보다 좀 높아졌다 뭐 이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선 패드가 뭐 또 과열 때문에 급격한 정책 전환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패드는 지속적으로 정책 전환 불필요하다라는 시그널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제가 리치먼드 패드에서 그저께 표를 한번 정리 쫙 해가지고 낸 자료들 중에 몇 가지 좀 시장하고 연관되는 걸 좀 뽑아봤습니다. 가장 연관되는 게 PCPI 지표죠. 보시면은 지금 3.6%까지 4월에 쭉 올라온 게 보이시죠. 저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4월부터 10월까지도 그러니까 7, 8월까지도 이어지고 9, 10월이 과열의 정점으로 좀 꺾이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친다면은 저 지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빨간색의 예상치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빨간 표가 2%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 그 수준에 지금 근접해서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나타나는 과열은 팬데믹 당시에 안 좋았었던 것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열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2%로 수렴을 한다는 것이죠. 2023년에 2%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만약에 저렇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2022년에 그거보다 약간 높은 그 수준이 과연 어떤 정책 변화를 만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면 올해 연말까지 지금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내년 가가지고 과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 걸 구체화할 수 있을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테이퍼링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과도하게 표현되지 않을 이유는 저렇게 깔아안고 있는 예상치 물가지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지표들을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급락했던 것을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는 기준이지 이게 급격하게 지금 정책을 전환하는 데까지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후에는 이제 안도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이퍼링 우려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좋은 얘기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가지 조심하고 오늘 지켜보고 중기적으로 우리가 좀 뭘 지켜봐야 될까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PCPI 지표는 봤는데 그럼 정책금리가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래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책금리 표 한번 다시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로금리 이것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쭉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고 지금도 깔려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신 PCPI 지수가 꺾이는 시점이 언제였나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2016년부터 지금 정책금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PCPI 지표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상승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2016년부터 2018년은 정책금리하고 자산시장이 동반해서 상승했다.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테이퍼링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이제 진행이 된 금리 상승 시기에도 시장은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산 시장이. 언제 꺾였냐면 18년 후반 지나면서부터거든요. 정책금리보다 그 정책금리가 만드는 경기 사이클이 그때 꺾였다라는 것이죠. 2019년, 2020년에 정점을 쳤으니까요. 미국 경기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금리를 보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보면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그거 나오면 시장이 꺾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걱정들 하시는데 테이퍼링 시작하고 금리 올라가도 2년을 더 상승했었던 과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리 상승하고 2년 더 갈 거니까 뭐 2025년까지도 상승한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경기 사이클이 지금 막 확장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점을 주목하자라는 것입니다. 정책금리하고 실질 정책금리를 보면서 한번 그러면 언제 얼마만큼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또 살펴보려고 리치먼드 패드에서 리얼 페더럴 펀드레이트 이렇게 해서 이걸 순 한국말로 보면 정책금리
실질 정책금리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텐데 실질 은행의 실질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에서 정책금리를 뺀 거죠. 아, 정책금리에서 물가를 마이너스 시키면 그 마이너스 시킨 수치가 실질 금리인데 실질 연방기금 금리라고 해서 아까 그 기준금리에서 PCPI 지표를 마이너스 시켜서 한 표로 만든 겁니다. 리치먼드 표어되었어요. 지금 상황이 마이너스권으로 쫙 내려와 있잖아요. 마이너스 3%대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제로금리이고 PCPI 지표에서 3%대가 나오니까요. 근데 과거에는 저게 어느 수준에서 움직였는가? 위기 당시에 보면은 마이너스 2 정도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1% 정도 위기보다 더 내려와 있고 저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자산시장이 폭발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저렇게 마이너스일 때는 은행에다 돈 넣으면은 마이너스 금리가 돼서 손해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서 무엇인가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내용은 지금 시장에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표죠. 그리고 저게 바뀌려면은 언제 바뀌어야 되냐면은 실제로 금리가 낮아질 때 저 쭉 아래로 내려온 것이 위기 당시 이전처럼 최소한 한 마이너스 2 정도 위로 올라가는 상황까지 이어지겠죠. 그렇다면은 패드가 그 정책금리를 인상시켜서 저 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물가지표가 패드 전망에서는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과연 저 실질금리가 어느 쪽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움직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최소한 올해 10월은 넘어가야 어떤 정책 전환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7월에 뭐 있고 8월에 뭐 있고 9월에 뭐 있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패드의 속마음은 저게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지 뭐 정책을 바꾸든지 뭐 하든지 조치를 취할 테니까요. 지금은 뭘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정이 되고 다시 올라올 수준까지 기다려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늘 밤에 뜨뜻미지근한 식으로 기다리자. 계속 지켜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올여름 상당히 뜨겁게 썸머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감안돼야 됩니다. 투자 전략상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산시장에 대한 부양 의지가 지속되는지 그 여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패드의 자산 구성 현황 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에이전시 시큐리티스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거 주택 관련된 업체들 있죠. 우리 왜 금융위기 때 다 망해버렸었던 프레디맥이나 페니메이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발행하는 채권 매입해 준 거예요. 그쪽으로 유동성 밀어준 거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주택 쪽을 관련된 채권을 매입해 줌으로 인해서 부양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것이 이 표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푸른색 속으로 푸른색 표로 나타난 것이 그냥 일반 국채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이 그냥 잡다한 저기 어더스 에셋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각 국가 간의 수합 뭐 이런 게 가장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로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자산 다 줄이고 미국은 연준은 자산 부양 조치로 일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기준점 옆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표는 6월 기준입니다. 4월 기준이 아니거든요. 6월은 이미 팬데믹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팬데믹 해소된 이후에도 자산시장 부양을 계속 지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느냐. 시큐리티스 중에서 에이전시나 트레저리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코멘트가 나온다면 자산시장 좀 악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정책이 지속이 되고 자산시장 부양에 대한 의지가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점. 앞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실질 정책금리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산 구성 현황에 대해서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는지. 이 두 가지를 보시면은 올해 썸머랠리 어느 정도 강도가 될 것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다. 오늘 밤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실질금리에 대한 내용과 자산 부양 속도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밤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썸머랠리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두 종목만 공개 변경하죠.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두 종목을 소개해드리는데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자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리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자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겠습니다.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66.2%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종목들 보시면요. 덱스터가 포트 제외되면서 15.9% 수익 내줬고요. 네이버 17.7%, SNK 15.2%, SM라이프 디자인은 8.4% 수익 내줬죠. TS 인베스트먼트는 24.2%나 수익되고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우성사료가 16%, IH키가 포트 제외되면서 12.5% 수익 내줬고요. 보성파워텍이 12%, MKM이 10% 수익 챙겼습니다. 보령제약이 12%, 대성파인텍도 12%, SM라이프 디자인 다시 한번 들어가서 23.5% 수익 내줬었고요. 제로투세븐 오늘도 잘 가더라고요. 11.1%, 그리고 HMM도 견조합니다. 20.2% 수익 내줬었고 이제 포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0.5%로 포트 제외됐었고 신성델타테크가 15.4%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포트 제외되거나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도 있고요.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한일네트워크스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도 있죠. 다음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 총 4종목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포스트, 남해화학, 대상, 서암기계공업 이렇게 담겨있고요. 서암기계공업 이번 주에 편입됐었는데 0.1% 수익 구간이고 남해화학이 5.9% 수익 내주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현재 포트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AS 받아보기 전에 오늘 시장 점검 다시 한번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가 다시 한번 또 신고가 경신을 해주고요. 여러 업종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따라서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지금 테이퍼링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은행 업종 지금 또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신규 진입도 가능한지 이 부분 질문 부탁드릴게요. 은행주들 오늘 사실 눈에 안 들어오고 있었던 섹터긴 한데요. 사실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제 투자는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주식 시장을 계속 볼지는 못하고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은행주들을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바닥권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런 은행주들, 특히 이제 배당을 한 5% 이상 주는, 그런 고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에 적금을 들어놓기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은행주를 갖다가 저점 구간에서 분할로 좀 사놓는 게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이 될 거고, 배당을 받고 나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지금 보면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우상향 흐름, 잘 이어가고 있고, 저항자리 이제 돌파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트렌드 안에서의 주가 조정과 상승을 계속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트렌드 상단에 왔을 때는, 일단, 정리하고, 트렌드 하단에 왔을 때도 매수하는 방향으로 이런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요 12,000원 부근에 좀 저항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의 저항을 갖다 어떤 식으로 이제 뚫어내 놓느냐에 좀 앞으로의 주가 향방이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기업들 대부분, 은행주들 대부분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유동성 장세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좀 안전한 은행주들로의 수급이 좀 쏠리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금리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시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들어와 있는 이런 그 어마어마한 이런 돈들이 또 B2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제 대출이 많이 끼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영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다시피 집을 살 때 이제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집을 사셨던 분들 다 대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좀 폭발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 좀 리스크로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 빚을 가장 잘 갚는 국민성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체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빚을 잘 갚기 때문에 은행들이 좀 부실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수익성 굉장히 더 좋게 올라갈 가능성은 앞으로도 여전히 남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은행주들은 뭐 배당주로 봤을 때 지금부터 배당주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찬바람 불 때 배당주를 보면 안 되고 그때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 받고 나서는 주가 급락 나오거나 조정 나오게 될 때 결국 뭐 수익을 못 보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서부터 배당주들을 한 6개월 정도 선반영 된다 생각을 하시고요.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 많이 안 오른 것들 위주로 해서 저점에서의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좋습니다. KB금융, 우리나라 뭐 대표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이제 종목이고요. 좀 전에 그 우리금융지주 보셨다시피 뭐 KB금융도 지금 우상향 흐름 잘 이어가다가 최근에 이제 좀 박스권 흐름 이어가고 있고 신한지주 이렇게 보시면 또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저항권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시원하게 치고 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 뭐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안전한 종목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축은행들도 많이 있죠.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좀 소형은행들, 그러니까 뭐 소형은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뭐 BNK금융지주라든지 또 뭐 대구은행 이렇게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좀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관심 종목을 넣어두셨다가 오늘 뭐 우리금융지주처럼 급등할 때 이렇게 따라붙지 마시고 이건 추세대 하단까지 내려온다든지 조정이 나올 때 좀 잔잔할 때 그럴 때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신다면 아마 좀 괜찮은 섹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 쪽으로 보실 때 은행주들도 괜찮지만 증권주들 중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고요. 지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유소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뭐 그런 종목들도 있고 또 그런 종목들 외에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데도 여전히 저평가인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오를 때 말고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 한번 취해보신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투자에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도너리포트에 대한 종목들 AS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씩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뭐 시장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뭐 상한가 하나 정도 도너리포트에 놔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지수 흐름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딱 말씀드렸더니 추세적인 부분을 타고 잔잔하게 움직일 거다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뭐 잔소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수 시간에도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신고가 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저항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눌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가는 경우들이 있고 돌파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쭉쭉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봐서는 제 생각에는 뭐 내일 정도 한 차례 살짝 눌려도 이상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목표치를 좀 본다고 하면 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N자 상승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뭐 3,320포인트에서 25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 저항 정도 이렇게 오는 구간이 오면 아마 좀 저항을 받지 않겠나. 그래서 3,300부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고요. 뭐 오늘도 양봉이고 신고가 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씩 현금을 챙겨두시고 조정이 나올 때는 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무난한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도놀이 포트의 종목들인데 매기포스트가 21선을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해놓고 오늘 좀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고 분봉상 이제 돌파한 지점에서의 반등 흐름이 좀 잡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한 31,400원 정도, 3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라인을 좀 지켜주거나 하고 되돌림이 만들어진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주공 흐름 보신다면 지금 뭐 60일선, 121선 이제 60선, 120선 골드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인 뭐 매물 소화를 하는 그런 형태의 주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이 추세대 상단까지는 이제 한번 터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가 여부를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남해화학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 저항 자리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저항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 저항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추세대 좀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보였던 구간까지 이제 돌파를 해줬고 요 이제 저항 추세 저항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이제 이 저항을 좀 돌파를 해주고 가는 그림이 나와야지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1,000원이 목표가인데 조금만 더 올라오면 되는데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대로 보유해보고 지금 뭐 나와 있는 재료라든지 오늘 효성 OMB 비료 관련주인데 또 괜찮게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관련 섹터들 앞으로도 주가 흐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 지금 그중에서 뭐 남해화학 같은 경우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신사업 진출한 부분에서의 암모니아 수를 활용한 반도체 소재 산업 그리고 이 선박, 친환경 선박 에너지를 이제 연료죠. 연료를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에서의 국내 시장에서 유일하게 암모니아를 활용한 생산을 하고 그걸로 비료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명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상입니다. 대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저점 부근까지 이렇게 이제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요구안에서 지금 저점 잘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요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요렇게 지금 트렌드가 하나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인데 단기적인 부분은 어쨌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박스권 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한 흔들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실적적인 부분 뭐 지금 50% 반값 할인 세일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못해도 여기에서 뭐 한 20%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한 5년간의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끌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본다고 한다면 뭐 이러한 박스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과 함께 식료품 가격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은 지금 뭐 이원부터 해서 그다음 청정원, 종갓집 이런 브랜드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품적인 부분의 가격 전가가 이루어질 가능성 높고요. 그렇다면 매출과 영업이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한기계공업 소형주입니다. 거래 대금도 별로 없어서 사실 썩 마음에 드는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잔잔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뭐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괜찮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 말씀드렸을 때 음봉으로 한번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해서 분할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주유소프트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제 저항 구간을 뚫어내고 우상향 흐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간다고 하면 괜찮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풍력 관련 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부터 해서 철도 관련 섹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무난하게 좀 실적 뭐 대단한 실적은 아니지만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번에 자동차 섹터들 괜찮은 흐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철도 관련해서도 지금 대북 관련된 이슈들 조금 괜찮아지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관점이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도노리포트 현재포트에 대한 종목들까지 AS 받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거나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문의사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또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02-3153-1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지금부터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